봤지? 소리 한번 안게 그 생선들 싹 다 팔아본 거야? 소리가 돈이 든단께? 누구 밑에서 소리를 배운 거야? 먹고 살기 바쁜디 그럴 수가 있겠어. 그냥 귀동냥으로 듣고 소리 나오는 대로 부르는 거지라. 너 국극이라고 알아? 내일 저녁 공연이야. 보러 와. 국극이란 게 무엇인지 돈을 그러하고 잘 보는지 내 두 눈으로 봐야 쓰겠어. 위에서 한나라가 벌컥 들이치고 돈에서 낭낭이 비켜 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려너다. 정령 태평성대인가? 네 어제 잠 안 자고 뭘 뜨냐? 오늘 내가 보고 온 것은 별천지였지. 시장 받았어! 빌어먹는 한이 있어도 소리를 안 돼야! 빌어먹기 싫다고! 이 모풋바닥 벗어나갖고 서울로 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쓰겠는지 가르쳐주시오. 얼마 후에 메랑 국극단에서 연구생들을 새로 뽑을 거야. 너도 그 오디션을 보도록 해. 몇이라고요? 오디션. 메랑 국극단? 메랑 국극단은 여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국극단이요. 난 홍주란이야. 만나서 반가워. 아직 국극단 제대로 못 봤지? 구경시켜줄까? 나는 나가 솔찬이 한다고 생각했는데 우물속 개구리였구만. 저분은 누구실까? 서해랑 선배. 옥경 선배가 우리 국극단 왕자님이라면 해랑 선배는 공주님이야. 조심해. 문옥경 선배 뒷배로 들어왔다고 애들이 질투해. 뭐야? 생선이라도 팔자 온 거야? 아마 메란의 모든 단원들이 네가 문옥경 때문에 들어온 거라고 생각할 거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스스로 널 증명해 보여. 천벙무 바람이 지리듯 응원왕이 끊쳐지고. 다들 영서를 성골 중에 성골이라 그래. 성골? 흉내를 내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지. 제가 소리천자면 성골이랑 경쟁 붙겠네. 상대가 되겠냐? 허영선 지금 당장 정기공연 네 마이 맡아도 될 실력인데. 앞으로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시장 바닥에서 노래 팔다운 너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마. 최고가 될 자신이 없었으면 애초에 시작하지도 않았어요. 선택해. 무대 위에서 망신을 당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주제 파악하고 물러나든지.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나가면 돼. 갑자기 나가 작게 느껴지고 그러더라. 정연이 넌 영서에 비교하면 아직 멀었어. 윤정연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 소리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이러냐? 그것이 겉으로 볼 때나 화려하고 번지르르 하지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일이여. 내가 장담하는데 윤정연은 다음 공연에서 자멸할 거야. 베라베 입신을 다해도 안 되는데 저런 말이여. 너 딱 기다려라. 곧 네 주제 파악하게 해줄게. 영원히 내 뒤통수만 쳐다보면서 군졸만 백날 찬날 맞게 될 테니까.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지. 언젠가 내가 네 앞에 있을 수도 있어. 이라고 아무것도 증명 못한 채로 끝날 수는 없으라. 아무리 작은 역이라도 상관없어라. 무대에 설 수만 있게 해주시오. 넌 누구보다 빨리 누구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될 거야. 도중에 꺾이지 말고 끝까지 네 갈 길을 가라는 거다. 나는 소리 한나 믿고 여기까지 왔어. 소리 한나 믿고 집 나왔고 소리 한나 믿고 열 번 넘어져도 열 번 일어설 수 있었어. 소리는 내 바닥이고 내 하늘이야.